이렇게 점점 두부가 익어가는 사이 아침도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빚은 두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만끽할 차례인데요. 오래전부터 배달일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자가 함께 길을 나서는데요. 그러게. 어린 나이에 자전거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예. 시골에는 자전거 부자잖아요, 부자. 그럼요. 나는 이제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두부 배달 용도 자전거. 근데 어디로 배달을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암자들. 암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한 가지는 돈을 다 안 갖다 준다 하는 거. 아드님이 배달은 잘 하시는데 조금씩 빙감 먹고 준다. 배달 값 받아야지. 재밌어요. 오늘 배달 갈 곳은 경남 양산에 있는 작은 사찰인데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이곳에 배달을 해왔으니 그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하지만 민가에서보다 먼저 두부를 만든 곳은 사찰이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 전남 장성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백양사에 딸린 작은 사찰 천진암. 이곳에서 두부는 부처님께 공양되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의 두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40년 넘게 두부를 만드셨다는 정관 스님에게 한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콩은 두부 만들기 전 12시간 정도 불려야 제일 고소한 맛을 익히고 너무 오래 하면은 콩이 문내가 나요. 아, 그래서 12시간 정도만 불려가지고 한번 맷돌에다 갈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고. 난생 처음 맷돌을 돌려본 저로서는 콩을 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와 앉아서 가면 힘드니까 예. 이 허리축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서 일로 갈 때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예.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이제 슬슬 돌아가는 거죠. 예? 오. 이 땀과 인내가 결국은 두부 맛을 결정짓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만 갑시다. 네. 하고 아이고 애쓰셨어요. 이제 밑에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맷돌에 곱게 간 콩은 뜨겁게 달군 장작불에서 푹 익혀줘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연기의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불조종을 잘 들어서 끓을 적에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끓어올라서 이게 푹 끓어서 거품이 없어져야 콩이 다 익은 거예요. 이제 푹 익힌 콩을 콩물과 비지로 분리해야 할 차례. 거품이 탁 가라앉았잖아요. 희한하게. 응? 지금 냄새 훨씬 더 고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농도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10분이 한번 퍼보세요. 네. 제가 지게. 매운 연기와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면서 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지가 안에가.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그. 지금 그러면 안에 있는 마지막 콩물까지도 밑으로 다 내려보내야죠. 내려보내야죠. 끝까지. 이거 남아있는 거는 이제 콩비지가. 콩비지가 되는 거고. 나오죠. 응. 이렇게 남은 한 방울까지 쭉쭉 짜낸 콩물은 다시 끓이는데요. 이게 뜨거워야 돼. 네. 식으면 안 돼. 그래서 뜨거워지면 너무 끓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젖어 가면서 이제 해서 이제 부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순두부가 됩니다. 모들모들하게. 응? 그러면 그때 이제 할 건데 지금 이게 간수예요.
안수는 이제 천일염에서 받아가지고 3년, 4년 숙성된 겁니다. 예, 3년에서 4년 정도? 예, 4년 이상 숙성된 걸 해야 안수가 되거든요. 간수는 두부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콩량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불 조절에 따라서 간수를 휴식스럽게 넣어가면서 젖어가면서 농도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모든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간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죠. 양이 그냥 자기 본인의 느낌으로 하는 거죠. 네. 아까는 콩 갈아통 콩물이었고 지금 두부가 이제 서리고 있어요. 두부를 집 앞에 손쉽게 마트에 가서 사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좀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주 공정부터 시작해서 연기가 나면서 눈물이 나고 또 간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건 느낌으로 해야 되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본인의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순수 그냥 간단한 레시피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이 두부인 것 같습니다. 됐어. 콩물이 말랑말랑한 두부로 변해가던 중 스님이 설익은 두부를 따로 퍼냈는데요. 요거는 스님 이건 이 몇 국자를 따로 떼냈는데 이건 어떻게 왜, 그게 순두부 할 거예요. 순두부를 할 거예요. 예, 순두부라서 나머지는 사각틀로 직행입니다. 지금 두부는 이제 이쪽에 넣고 이제 부치면 되고 순두부는 이제 퍼잖아요. 예. 이제 순두부 이제 먹을 겁니다. 아, 간장해서. 간장해서. 예.